아! 이 밑에는 용암이야! 밟으면 죽어! 미끄러워 접하면 떨어지지? 이번 판은 무효야. 응, 떨어지길 무적이라 외쳤음. 야, 다음에 그거 한번 할까? 유튜버들이 몇 년간 우려먹었던 콘텐츠, 울트라 참기 챌린지 그런 거 있으면 항상 이제 여기서 이제 형량 완전한 거 하나 껴놓고 돌멩이 바로 차고 흐트러져 있고 이쯤에 빨간 낙엽 있고. 아씨, 말하자마자 나오네. 존나 빡치네 진짜. 야, 이거 USB 이거 모르는 애들 있더라. 대신 콧구멍이 밑으로 가게 해서 꽂으면 될걸? USB 딱 이제 꽂으려 그러면 아씨 왜 안 들어가? 뒤집어. 아씨 왜 안 들어가? 다시 뒤집어. 쏙. 이거 앞뒤 외워놔야 돼 차라리. 아, 말하자마자 이 개새끼가. 심지어 이건 이렇게 잘라먹기도 힘들어. 이건 변태새끼예요. 개와라. 난 내 차에서 뭐 먹는 거 존나 싫어해 진짜. 커플도 쓰면 불안해 죽겠어 진짜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해요. 째째해 보여가지고. 근데 존나 불안해. 차도남 닥터준아, 제가 자동차를 진짜 좋아하거든. 니가 진짜 사랑한 여자가 생겼는데 포르쉐 운전석에 타갖고 화장실이 급하다고 오줌을 지렸어. 옆에서 듣던 애들이 더해. 너무 지랄하고 찰박찰박 소리가 나. 막 이 지랄. 듣던 옆에 애가 열선 시트가 고장나서 안 켜져. 그들은 진짜 애가 이빨을 꽉 깨물고 이러고 고민하더라고. 아, 근데 자동차 보는 사람들 이거 최악임 진짜로 이런 거.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고? 걔가 유명한 사랑꾼이라서 한번 연애하면 진짜 모든 걸 갖다 바치는 남자라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러더라. 우리가 대별이 그건 안 되겠다. 아, 나 씨발 이런 적 있어갖고 더 열받아. 휴지로 안 훔쳐져. 걔란 신자가 바닥에 눈도부터 존나 끈적끈적해. 이거 걸레질 몇 번 해야 돼. 걸레로 딱 까는데 계란 비린내 존나 나요 이거. 아, 열받아 씨발. 어쩌라 경험해봤냐고요? 아, 같은 상황이지. 냉장고에 계란 끄다가 엎었지 뭐 씨발. 근데 다행히도 난 1인 가구라 계란이 19짜리였어요 아, 플라포 옛날에 이거 좀 심하긴 했어 진짜. 한국인이면 화 안 낼 수 없는 상황. 쌍쌍말인지 이지랄로 뜯긴 거구나. 친구가 나눠 먹자고 똑 뜯었는데 이러고 머리가 하나 더 달라서 나와. 친구 거는 머리가 잘려있어. 뭐 여기를 약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일이 안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재미였는데. 아, 그리고 자매품 통라면 이렇게 됐어. 이거 딱 뜯는데 찌익 이렇게 느껴. 뭔지 알지? 덮지도 못하게. 근데 돌아가면서 열 때문에 계속 뭔가 올라오긴 하는데 못 막아주니까 이지랄한데 열받아 죽겠어 그거. 그리고 나무젓가락 딱 들었는데 나무젓가락도 쌍쌍받네. 나무젓가락도 씨발 머리 이렇게 존나 열받지 이거. 어우 빡쳐. 얘는 웃긴 게 다행히 여기 색깔만큼 끼면 다 뒤져요 진짜로. 상황이 그려지죠? 이거 얼마 전에 이런 적이 있어. 칼국수를 시켰거든요 배달로. 빨간 칼국수에 국물이 따로 비닐봉지에 묶여있잖아. 내가 그거를 잘 풀고 이러고 쓱 하고 뒤집었어요. 국물이 쪼르르 나오고 비닐만 톡톡 펴고 버리는 거잖아 원래. 분명 풀었어. 풀고 쓱 뒤집었는데 매듭을 풀었는데 얘가 이렇게 돼. 뭔지 알아? 살짝 꼬여있던 거야. 뭐야 왜 안 돼? 팍! 근데 내가 우리 집 쇼파에 앉아서 먹고 있었거든. 우리 집 쇼파? 패브릭 쇼파 흰색. 다 튀었어 진짜로. 나 그날 하루 종일 폭풍을 빨았다 그거. 아, 일단 둘째 치고 위험해 이거는. 내가 이래서 게임하면서 뭐 절대 안 먹어. 한번 엎은 적 있거든요. 상남자 특 그냥 배워먹음. 이게만 들어가면 장땡이. 아, 이렇게 먹는 새끼들은 모난 새끼들이야. 사회에 불만 있는 새끼들이야 이거. 빵빠레 존나 열받네. 더블비앙코면 아래 숟가락 들어서 숟가락 파먹으면 되는데 빵빠레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건 빵빠레네요. 슈. 야! 이거 오히려 좋아. 사무직 해본 새끼들만 알아. 할 일 다 끝내고 눈치 보고 있을 때. 할 일 다 끝낸 티 내면 일이 더 들어올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다고 웹툰 보고 있으면 혼나. 그냥 모니터로 엑셀 같은 거 하나 띄워놓고서는 계속 엎고 있어. 월급 루팡 아니면은 고객인데 전화 같은 거 받아. 듣기 싫어. 속으로 이러면서 이거 풀고 있으면 마음이 좀 평안해져. 나 일부러 꼬아놓은데 그래서. 주변 눈치 보고 팀장님이 없다 그러면 한번 해줘야지. 전화기 들고서 그냥 그 풀리면 기분 쨔진다고. 아! 뭐 학교 오는 간 인류였는데 누웠다가 머리에 이거 묻은 거 있어. 나 진짜 시원. 그날 너무 빡쳐가지고. 아, 이 말 화나. 스크롤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야 씨발. 요거 특 요거 풀다가 반대쪽 먹음. 반대쪽 풀다가 옷 찢어짐. 아니면 손가락 끼임. 왜 안 돼. 아이씨. 아! 이건 미친놈 아니냐 이거? 아니, 이거보다 더 빡치는 건 그거지. 휴지 거리에 휴지 걸려있는데 샤워기 놓쳐가지고 흥건 그대로 말리지 안 뜯겨 휴지. 와 씨발 이거 열받긴 해. 자매품 그거죠. 불닭 소스. 어? 안 뜯기네? 어? 안 뜯기네? 어? 진짜 딱 한 번 남았다. 기회는 네 번. 마지막 한 번 남았다. 씨발 가위가 좋아. 집에 가위 없으면 참사야. 못 먹는 거야 그러면. 뭐야 이거 씨발 말하는 대로 다 나오냐 오늘? 음성인식이야?
아, 국룰이지 이거. 이거 잘못 들으면 피 존나 많이 나지. 우리나라 물무조가라고 개들하네. 잼민이들 다 이러고 놀았다고. 스위치 가운데 두고서는 어떻게 하면 꺼지나. 가운데서 멈추나. 계단 기어 올라가 손 다 늘어지고 엄마 등짝 뒤지게 쳐봤고. 이렇게 무릎 여기 꽝 박아갖고 피나고. 이것도 해보고 또 자면품은 이것도 있지. 머그컵 있으면은 빠르더라고. 여기 데려온 그대로 컵을 달아놔. 그러고 떼면은 뽁 하고 떨어진단 말이야. 모기컵이 아니고 머그컵을 했단 말이야. 머그컵이 존나 무겁잖아. 여기 부항 뜬 것처럼 된 거야. 나는 그거를 몰랐어. 모르고 동네 슈퍼에 가갖고서는 물건을 산다. 아저씨가 나보고서는 너 짜장면 먹었니? 이러고 아니요? 뭐야 저씨 이상해. 이러고 집에 가서 거울을 봤는데 제발 얘가 새까만 거야. 야 그렇게 이틀 가더라 씨바. 그 뒤로 안 했어요. 이것도 이 아파트 이사 와갖고 오랜만에 생각나서 한번 해봤거든요. 되나 싶어갖고 내가 잼민이 때문에 근력이 더 늘었으니까 되지 않을까 싶어 시도를 해봤거든. 안 되더라. 내 몸무게가 늘고 내가 몸이 커져갖고 다음에는 좁아갖고 힘을 못 줘.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이걸 요즘 종종 하는데. 나 이거 정수기 버튼 삥 누르려고도 이씨. 야 이것도 고글이지. 나온 막대기 같은 거 요거를 띵띵띵띵띵 하고 다니고 다니는 거 뭔지 알지? 지금도 한다고?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하진 않고 지금은 손가락으로 해. 똥똥똥똥똥. 다큰 어른이니까 조용히. 아! 이 밑에는 용암이야! 밟으면 죽어! 미끄라고 좀 하면 떨어지지? 이번 판은 무소야. 응 떨어지길래 무적이라 외쳤음. 아 이거 씨발 무조건 해봤지 이거. 실제로 성공한 새끼 봤어 나. 이거 안 돼있으면 지우개가 아니었거든요. 엔색 볼 때 한 번에 누르기. 맞지 맞지. 지우개가 입에 탁 걸려갖고 안 빠져. 그럼 어떡해. 가방에 한번 빵 내려치면 폭하고 빠진단 말이야. 나중에 친구가 피통 같은 거 놓고 와. 쌤이 막 검사해. 필기 해야 돼. 그럼 친구가 야 나 하나만 빌려줘 이러면 하씨발 끝나고 돌려줘야 돼 이러고 분해해갖고 하나 빌려줘. 침 같은 거 하나 빌려줘. 친구가 그거 쓰고 나서는 가방에 버려. 나중에 하면 이빨이 점점 없어져. 색깔이 원래 막 오색 볼펜이었는데 막 이색 남고 일색 남고 막 그런다니까. 다 해봤지.